꿈꿨는데 꿈에 전쟁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얘네 피아니스트 영화 봤니? 그 중간에 다 폐허가 됐어. 폭탄 떨어져가지고. 그게 건물인데 2층 정도 있었어요. 근데 옆에 이 벽이 다 무너져 있어. 여긴 벽이 있고, 여긴 벽이 없고. 여기 반대쪽 건물도 그랬어. 내가 여기 서 있고, 여기에 갓난쟁이 애기들. 걔는 아닙니다. 이제 북한군이 온 거야! 이렇게 총 갖고 이제 살펴보는 거지. 근데 그걸 보고 벽 뒤에 숨었어. 그 애기들한테. 숨어, 숨어. 어떻게 봤지만 한명 애기가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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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막 뛰어가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씨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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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북한군이 봤어. 여기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야. 여기가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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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뒷박쳐가지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씨 이런 띠봐 진짜 이씨 가만히 있으라고 있잖아. 내가 대신 맞아야지, 어떡해. 욕을 하면서 깼네. 숨으라니까, 이제.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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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은 다 살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만 다 죽는 거 아니야. 전쟁 시에 민간인은 사살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거 안 지키잖아.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안 지켰잖아요. 뒷박치네, 진짜. 그래서 나의 공약은 무엇인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한테 대한민국을 넘기겠다고 할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난 다음에 방에 들어가겠죠? 문 잠궈. 하고 죽일 거다. 김정은만 죽인다고 해결이 되나? 북한 고위 관료 다 죽일 겁니다. 그 옆나라 아베. 지금은 아베는 아니지만, 일본 수상한테 연락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기겠다. 다시 식민지 시절 돌아가겠다.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문 잠가. 다 죽일 거다. 중국 시진핑 만날 거야. 한꼴은 중꼴은 워하이니 워하이니 시진핑의 개가 되겠다. 나는 만나서 다 죽일 거야. 그럼 우리 주변 국가에 수장 대통령 및 나라를 지도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때 우리가 다 지배하는 거지. 예스. Yes. 농담이고, 근데 전쟁 나면 진짜 다 죽는 거예요. 시리아나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걸 진짜 감사하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감사한 삶을 사는데 숙제 따위를 안 하나? 난민 몰라? 15번 해볼게요. 지금 푼 사람 중에 근거 체크한 사람인데 그게 맞아요. 아까 풀기 전에 얘기했지만, 에? 이게 뭐야? 이게 왜 73.4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어? 뭐 답이 뭐지? 이렇게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까먹지 마세요. 오른쪽 여백에 적어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지시사입니다. 지시사. 지시사. 더 포머가 뜻이 뭐지? 전자야. 더 레러는 뜻이 뭐야? 근데 전자후자를 얘기할 거면 앞에 몇 개를 얘기해야 돼? 두 개를 얘기해야 됩니다. 좋아진 걸 해볼게요.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차이점이 있어요. As to whether people watch a film, 영화를 보든지 히말라야에 관한 TV로 그래서 막 흥분했어. Untouched nature에 의해 majestic한 mountain peaks에 or the 포인트는 TV로 영화를 보든지 혹은 Whether they get up and go on a trek to Nepal. Trek은 트레킹이겠지? 그러니까 일어나서 직접 가든지 간에는 차이가 있대. 한 번 더 TV로 보는 것과
직접 가는 건 차이가 있단다. 맞죠? 질문 들어갈게요. 첫 줄. Tourism. 관광이라는 건 takes place. 일어나요. Simultaneous하게요. In the realm of the imagination. 상상력. And that of a physical world. 실제 세상에서. In contrast to literature or film. 문학이나 영화와는 반대로 it leads to real, tangible worlds. Tangible 몰라도 real이죠. 그러니까 실제 세상을 이끌어요. While nevertheless remaining tied.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으면서 연결된 채로 to the sphere of fantasies, dreams, wishes, 뭐 이런 거, and myths요. It thereby, 그것은 따라서, 그것은 관광이겠죠. 그것은 따라서 allows the ritual enactment, 의식적인 enactment를 허용한답니다. Mythological ideas, 신화적인 생각에. 1번 뒤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잘 모르겠어요. Even in the letter case, 현관펜. Even in the letter case, 현관펜. 다시 letter case, letter가 뜻이 뭐라고요? 후자면 앞에 몇 개 얘기를 해야 돼? 다시 1번 앞문장 It thereby allows the ritual enactment of mythological ideas. 여기 AEP라고 두 개를 부를 수 있는 게 있나?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작문법에 위반됩니다. 앞에 두 가지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후자라고 그래? 맞아? 그 답은 1번이고 더 안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놓쳤더라도 1번 뒤에 even in the letter case they remain. they는 앞문장에는 무슨 명사여야 돼? 복수명사면 ideas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화적인 생각들밖에 없어. 신화적인 생각들이 남아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가상의 세상. 이게 뭔 소리야? 가상의 세상에 신화적인 생각들이 남아있다. 뭐 그게 된다고 쳐. 그래. 2번 뒤에 they는 앞에 있는 복수명사니까 they겠죠? 똑같이 신화적인 생각이어야 되지. They experience moments that they have already seen at home. 신화적인 생각이 집이 있나요? 집에서 뭘 보나요? 책도 보나요? 브로셔도 보나요? 영화도 보나요? 여기서부터는 너의 머릿속이 신화가 돼버린 거죠. 마태이 간 거지. 멈춰야 돼. 바로 멈춰서 이 데이는 100% 사람들이잖아. 집이 있는 건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럼 1, 2번 중에 넣어야 된다. 무조건. 근데 2번에 들어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They experience moments that they have already seen at home. 이렇게 나갈 때요. 앞에 있는 후자가 말도 안 되고 이 1번 뒤에 있는 데이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1번에 있는 letter case를 보고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73.4%가 된 이유는 3번도 많이 골랐고 대부분 3번을 좀 많이 골랐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럼 도대체 왜 3번을 고르는가? 3번 뒤에 untouched nature가 나오거든. 맞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끌립니다. 근데 letter case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해석해 볼게. 괜찮아? 준이 괜찮아? 오빠가 물 줄까? 이거 내가 어제부터 먹던 건데 먹을래? 사람의 호의를 무시? 쉬머 쉬머. 야 너 괜찮아? 물 마시고 올래? 물 마시고. 뭐에 그렇게 놀랐대? 해석해 볼게요. 지문의 첫 줄입니다. 관광은 일어나요. Simultaneous가 뭐야?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in the realm은 영역입니다. 상상력의 영역과 그리고 실제 세상의 영역이겠죠. 대또 관광이라는 건 상상력과 실제 세상 동시에 일어나나 봐. In contrast to literature or film, 문학이나 영화와는 반대로 it leads to 관광은 이끌어요. 실제 tangible은 유형의 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유형의 세상을 이끌죠. While nevertheless 그럼에도 remaining tied 여전히 엮여 있으면서 to the sphere도 realm이야. sphere도 sphere도 영역이에요. 원래 구라는 뜻이잖아. 구. 그렇죠? 판타지와 드림과 소망의 영역과는 연결되어 있으면서 실제 세상을 이끌어요. 그리고 신화와도 연결되어 있대요. It thereby allows. 관광은 따라서 허용하죠. The ritual enactment. 어떤 의식적인 시행.
enactment를 허용해 줍니다. 신화적인 생각에. 1번 뒤에 심지어 후자의 경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주어진 걸 요약해 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죠. 사람들이 히말라야에 관한 영화를 TV로 봐서 흥분해서 만져지지 않은 자연에 장엄한 그 산 꼭대기의 만져지지 않은 자연에 흥분한 것과 혹은 실제 일어나서 네팔로 트레킹을 가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1번 뒤 심지어 후자의 경우, 즉 직접 간 경우에도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가상의 세상에 남아있죠. 2번 뒤입니다. 그들은 순간을 경험해요. That they have already seen at home in books, brochures and films. 이미 집에서 봤었던 책에서, 브로셔에서, 영화에서. 3번 뒤에 Their notions of untouched nature. 그들의 개념 있잖아요. Untouched nature라는. 그리고 친절하고 순진한 토착민의 사람들. 이란 그 개념들은 will probably be confirmed.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4번 뒤에 But now, this confirmation. 이 this confirmation 때문에 4번 답이 될 수가 없죠. 앞에 confirm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러한 확신이라는 것은 앵커가 다시라고 그래, 도시라고 그래. 배의 다시라고 그래, 도시라고 그래? 다시야? 도시야? 닷? 돛? 돛닷? 닷닷? 몰라. 배에서 돛을 내리면 배가 정박하죠. 그게 앵커야. 그러니까 앵커가 기준을 잡다는 뜻이 있어. 거기에 머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요. 4번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그 확신이라는 것은 이제 기준이 되겠죠. 실제 경험에서. 집에서 상상하던 게 실제로 경험된다는 얘기예요. 5번 뒤에 신화라는 건 그러므로 전송이 돼요. 훨씬 더 강력한 방법으로요. TV나 영화나 책보다요. 내가 꿈꾸던 히말라야에 대한 신화가 실제 가보니까 확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관광은 좋다는 얘기지, 그래? 이 문제의 포인트는 지시사예요. The form or the letter. 필수 이해 문장. 넘어가서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자, 1번에 칠하는 것만 쳐.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as to whether people watch a film까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둘째 줄 내려오면 whether they get up and go on a track to Nepal까지. 소진아, 이건 누구 팔이야? 네팔? 변합니다. 2번. 2번 전체 연관편. It thereby allows the ritual enactment of mythological ideas. 그 다음에 3번에 the letter case 연관편. 자, 2번 문장이 3번 바로 앞에 써 있는데, 그, 전자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이상한 겁니다. 됐나요? 넘어가 볼까요? 16번을 3번 고른 사람도 있고, 4번 고른 사람도 있고, 5번 고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답이 있어요. 해볼까? 주어진 글. The net effect of this의 세모. 이러한 것의 영향이란. 그러니까 this는 앞문장에 있는 내용이죠. 뭐냐면, although customers는 benefited. 소비자는 이득 봐요. The banks lost. 은행은 손해봐요. As their cost increased,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but the total number of customers stayed the same. 근데 소비자의 수는 똑같고. 정리해보면, 앞에 있는 것의 영향은 뭐냐면, 소비자는 좋아, 은행들은 손실을 봐. 맞아? 첫 줄입니다. In mature markets, 성숙된 시장에서는요, breakthroughs that lead to major change. 돌파구라는 게 있어, breakthroughs. 주된 변화를 이끄는, in competitive positions, 경쟁적인 입장에서. And to the growth of the market, 그리고 시장의 성장에 그러한 breakthroughs라는 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주된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없다고. 시장 성장을 이끌리는 것도 없고. 1번 대 because of this 세모. this는 앞문장이어야 되죠. 1번 대 because of this는 앞문장이어야 돼. 자, 이것 때문에 competition becomes a zero-sum game. 경쟁이라는 건 제로섬 게임이 돼요. 나 좀 봐. 상식을 알고 있어. 이게 파이다. 내가 나오야 이만큼 먹었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요거 갖고 나눠 먹어야 되지. 맞죠? 이게 제로섬 게임이야. 총량은 정해져 있고 누군가 더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 손해봐요.
상식을 알고 있어야 돼. 어렸을 때 막대기 꽂아놓고 이거 가져가는 거 해봤어? 모래 해가지고 마지막에 넘어진 놈이 죽는 거잖아. 아, 죽진 않고 친구잖아요. 맞죠? 그런 게 재롭싸움이야. 총량은 정해져 있는 거.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요.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 된대요. In which one organization can only win. 오직 하나의 조직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At the expense of others. 다른 사람의 expense로. 2번 뒤에 however, 그러나 where the degree of competition is particularly intense, a zero-sum game. 어떠한 곳인데요. 경쟁이라는 게 intense 되는 그러한 곳에선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can quickly become a negative sum game. 얘는 negative sum game이 되어버린데 in that은 뭐 말하는 점에서입니다. Everyone in the market is faced with additional cost. 모두가 추가 비용을 직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한테 안 좋은 거네. 맞죠? 여기까지는 들어올 이유가 없죠. 소비자 얘기도 없었고 은행 얘기도 없었잖아. 맞지? 3번 뒤에 As an example of this, when one of the major high street banks, 자, 여기 현관편 참아. As an example of this, 하나의 예시로서 은행 얘기를 시작하죠, 여기서. 맞아? 예시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3번에 들어올 수도 있나? 이것에 대한 예시로서 When one of the major high street banks 영국에 있는 하나의 은행인가 봐. Try to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주된 장점을 얻으려고 했대. By opening a Saturday mornings. 토요일 아침에 열어가지고. It attracted a number of new customers. 새로운 고객 끌어들여왔다. Who found the traditional Monday to Friday bank opening hours to be a constraint. 뭐 이러한 소비자들 끌어들여왔대. 긴 거? 긴감인 거. 4번. However, 근데 faced with a loss of customers. 소비자들의 손실에 직면해서 The competition, 경쟁이라는 건 responded, 반응했대요. By opening on Saturdays as well. 토요일마다 다 열었어요, 이제. 뭐죠? 3번인가? 5번, in a sense, 본질적으로, this의 세모. 이것은 proved to be a negative sum game. 부정적인, negative sum game이 되어버렸다. 가, 5번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3번 뒤에 봐봐. 하나의 예시가, 한 은행이 토요일 아침에 열었거든? 그랬더니 소비자 데려왔어. 근데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러니까 소비자들 사라지잖아. 다른 은행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경쟁이라는 건 토요일마다 다 열어버리면 돼. 맞아? 그 4번 뒤에 내용은 타 경쟁 업체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야. 그럼 그 경쟁 업체도 소비자를 끌어오려고 한 거죠. 소비자 손실 때문에 한 거니까. 근데 5번 뒤에는 이것이 네거리브 썸 게임이다. 갑자기 뭔가 축 생략돼 버렸어요. 다른 은행들도 토요일마다 열었으면 그 은행들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5번이 이 단절이 일어난 거야. 응집성이 떨어져. 근데 이게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에 대한 예시로서 3번 뒤 이것에 대한 예시로서 하나의 은행이 처음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예시 뒤에 보면, 그러니까 3번 뒷문장은 하나의 은행이 수익을 본 거 맞지? 소비자 끌어온 거잖아. 그럼 그게 정확하게 주어진 글에 대한 예시는 아니에요.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해? 하나의 은행이 이득을 본 거잖아. 4번 뒤에 다른 경쟁 업체들도 토요일마다 열었대요. 그럼 지금 뭔가 은행들이 손해봤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시가 정확히 떨어지지가 않아. 3번에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예시가 시작되는 구체적 소재 있죠. 예시가 소재 시작되는 구체적 소재. 그게 3번 뒤입니다. 하나의 예시로서 한 은행이 하면 은행이 내가 최초 등장해요. 4번 중에만 골라야 돼. 애초에. 선생님 왜요? 예시는 앞뒤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번 앞에까지 은행 얘기가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주어진 글이 3번에 들어가서 소비자는 이득을 보지만 은행들은 손실을 본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은행 얘기를 했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솔아, 이해해? 예시와 함께 등장한 구체적 소재가 최초 등장해요, 거기가. 그래서 은행 소재는 3번 뒤가 최초이기 때문에 4번 쪽에만 찍는 겁니다. 그럼 아까 뭐라 했냐면 헷갈리면 넣어보라 했잖아. 4번에 넣으면 말이 안 되는 게 3번 뒤에는 하나의 은행이 토요일 아침마다 열어서 이득을 받지. 소비자도 이득 받죠? 은행도 이득 받죠? 맞아? 근데 주어진 글은 이것에 대한 영향이 소비자는 이득 보지만 은행들은 손실을 받다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래? 그럼 4번 뒤에 하우이브 보여? 그러나 소비자의 손실, 소비자의 손실에 직면해서 소비자가 왜 손실을 보니? 주어진 글은 소비자가 이득 본다 했는데? 지금 그러나니까 방향 반대잖아요. 경쟁은 토요일마다 열게 되었다. 토요일마다 연다고? 주어진 글은 은행이 손실을 본다는데? 손실을 보면 토요일마다 왜 여니? 그 4번이 들어가면 주어진 글의 디스는 앞문장이잖아. 앞문장의 결과가 소비자는 이득 보고 은행들은 손실을 봤다가 말이 안 맞아. 3번 뒤에 얘기는 소비자도 이득 보고 은행도 이득 본 거야. 나 혼자 토요일 아침 열면. 맞죠? 모두 다 토요일은 나한테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안 맞아요. 4번에 들어갈 순 없고 5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웠고 이때 4번도 많이 나왔고요. 오답이. 사실 4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 해석해 줄게. 그 첫 줄에 있는 성숙한 시장이란 건 뭐냐면 인강업체 몇 개 있어 우리나라에? 세 개. 하나 뭐죠? 대성마이매. 메가. 이투스 세 개밖에 없어. 이제 스튜디오가 망했기 때문에. 이게 이미 자리 잡힌 시장이죠. 성숙된 시장이야. 이걸 깨트리려고 수많은 인강업체가 나왔었어요. 그냥 오르비에도 인강을 하고 수박씨 뭐 이런 게 있었거든. 다 망했다. 이 상황에 내가 가만히 있어봐. 제가 요요 베비베비 인강을 열어가지고 나도 인강할래 해서 내가 업체를 열어버리면 제 요요 사이트에 누가 오냐? 너네 말고는 아무도 안 오겠죠. 심지어 너네도 안 올 수도 있어. 왜냐면 제 카페 회원 수가 800명 가량인데 제 유튜브의 구독자는 400명입니다. 이 배신자들 찾아야 돼, 이거. 그게 성숙된 시장에 이미 자리 잡힌 거야. 그러니까 누가 들어갈 수가 거의 없는. 그 성숙된 시장에서 브레이크드로, 돌파구라는 거. 그게 주된 변화를 이끄는. 경쟁적인 위치에서. 그리고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거. 그런 건 드물어. 갑자기 뭔가 엄청난 변화가 온다거나 시장 전체가 성장한다거나 이런 건 좀 어렵다고. 1번 뒤에 이런 것 때문에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 돼버려. 그 안에서 한 조직만이 이길 수 있어. At the expense of 외워야 돼. At the expense of는 누구누구를 희생하여. 다른 조직들은 희생시켜서 하나만 이길 수가 있어요. 2번 뒤에 근데요. 이 경쟁의 정도라는 게 특히나 강렬한 곳에선 그러니까 where부터 intense까지 괄호를 묶어보세요. 2번 뒤에 where부터 intense까지 괄호를 묶어보세요. where이 접속사의 역할도 됩니다. 경쟁의 정도가 매우 극심한 곳에선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빠르게 네거티브섬 게임이 돼버리고요. 시장 안에 있는 모두가 추가적인 비용을 직면한다는 점에서. 3번 뒤에 이러한 예시로서의 하나는 하나의 주된 high street banks. 은행이 있나 봐. 영국에서 얘네가 얻으려고 했대. 경쟁적 우위를. 토요일 아침마다 열면서. 걔네가 많은 수의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였대요. 이 고객들은요. 전통적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은행 여는 시간이 제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래. 4번 뒤. 근데 고객들의 손실에 직면해서 경쟁은 반응을 했는데 토요일마다 또한 다 여는 걸로 반응했어. 주어진 글, 넷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종합적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소비자들은 이득을 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로스트 아웃, 다 손실을 입었어요. 그들의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전체 수는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토요일날 열어야 되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잖아. 5번 뒤에 본질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네거티브 썸 게임으로 입증되었지. 나봐. 자, 이게 제로섬이죠. 똑같은 파이가 있는데
내가 이거 이만큼 먹으려면, 이만큼 먹으려면 뭔가 다른 걸 사야 돼. 내가 추가하는 인풋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이만큼 먹을 수 있어. 근데 다른 애도 다 똑같이 먹어, 이만큼. 근데 먹는 모두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걸 먹는 모두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야지만 이걸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아까는 한명 이기면 나머지는 손해보는 거지만 이건 다 손해죠. 이게 네 가리비 싸움 게임이야. 아무도 이득을 못 보는. 그래서 경제 관련 얘기였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오른쪽 여백에 이 문제의 포인트. 첫 번째 소재의 등장. 여기다 적을까? 예를 들어와 함께 달려있는 특정 구체적 소재가 나오잖아? 그럼 이게 여기 최초 등장이야. 주어진 글에 은행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1, 2, 3은 들어갈 수 없어요. 3번 뒤부터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헷갈림에 있잖아. 대입해봐. 그럼 4번에 넣으면 주어진 글에 있는 지시사인 this 때문에 3번 뒤에 얘기는 소비자도 이득 보고 하나의 은행도 이득 본 거거든. 그게 이어질 수가 없어. 4번에 들어올 수 없단 말이야. 그럼 남아있는 5번 고르는 거예요. 얘가 지문이 조금 이해되긴 하는데,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지문이 좀 해석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더 헷갈려. 포인트는 주어진 글에 this가 앞문장이고, 그게 앞에 내용 그대로 받아가야 되는데, 3번 뒤에는 은행도 이득받고, 소비자도 이득받어요. 그걸 소비자는 이득받지만, 은행들은 손실을 봤다 할수 없어. 그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죠. 그 은행 하나 빼고 나머지 은행들이라 했으면. 맞죠? 그럼 가능하지. except the one.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손실 본거 맞잖아. 그랬으면 가능하지만, 여긴 그냥 더 banks라고 처리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오른쪽에 필수 이해 문장에. 자, the net effect of this. this의 형광펜. All the customers benefited, the banks lost out까지 현관패. 소비자는 이득 봤음에도 은행들은 손실을 봤어요. 자, 이번에 the competition responded by opening on Saturdays as well. 그러니까 모두 다 토요일마다 열어버린 거야. 3번 뒤에 this proved to be a negative sum game. 2번과 3번이 이어지는 게 단절이 생깁니다. 응집성이 떨어져요. 나도 고객 끌어올려고 토요일마다 연 거잖아. 근데 갑자기 왜 네거리브 썸 게임이라고 그래, 그걸? 왜냐면 손해본 게 없는데. 숙제로 풀어온 게 우리가 19년 8월 종로니? 원래는 카톡에 바로 올렸었는데, 아이패드에다 그냥 촬영했더니 용량이 1기가가 넘어가더라고. 줌으로 했었다가 화질이 너무 깨져서 아이패드 그냥 촬영했더니 1기가 넘어서 카톡이 안 올라가. 그래서 단톡방 보면 알지만 그래서 카페에 올리고 링크를 걸어놨어. 거기서 질문 있었던 것만 찾아보면 되잖아. 19년 8월 종로. 질문하고 집에 가자. 질문. 3, 4, 3, 3? 3, 3은 없어도 할 거야. 왜냐면 3, 3 맞은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틀렸어. 3, 9. 어? 2, 9. 또? 없어?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교과서 사진 좀 찍어줘. 자, 뒤에 있는 복습용 전체 16개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13번부터 16번 복습만 하면 됩니다. 숙제는. 됐죠?